해발 3000m를 넘어서면 고소증세도 나타나 히말라야를 걷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까지 질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등산객들은 포터를 필요로 합니다. 물론 포터들도 이 일이 간절하죠.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네팔에서 포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등산객들의 출발지인 루크라에서 에베레스트에 입산 거점인 남체바자르까지 다시 그곳에서부터 본격적인 등정 코스인 베이스 캠프까지 그리고 다시 누군가가 원하는 더 높은 곳까지 포터들은 등산객의 짐을 지고 곁에서 함께 걷기도 하고 고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 대부분 등산객들이 사용하게 될 것들을 홀로 나르기도 합니다. 수십 킬로그램이 넘는 짐들을 짊어지고 남들은 그냥 걷기도 힘든 길을 오르는 것입니다. Did you see Portman like carrying baggies? Yes. How do you think about it? They like too heavy. Yeah. They are very strong. It's yes, it's sure it's really heavy. We cannot. Impossible. Yeah, impossible. Maybe sometimes they get hurt and sometimes they get died. They get died on the street, you know? Yes. Yeah. I think they are not on, really on the street, but they don't die really hard. I think they. 수많은 포터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내렸을 산길을 민영 씨가 걷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즐겨해서 체력 하나는 자신 있어 했는데 히말라야 트레킹은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너끈히 할 수 있다고 강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포터를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대신해 짐을 나르는 건 그래서 고마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숨이 막힐 것 같은 풍광이 펼쳐지는 산 중턱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아, 그러고 보니 일행 중에 처음에 인사했던 포터가 없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민영 씨가 직접 가방을 메고 있고요. 처음에 가이드하고 포터를 만났을 때 그 포터 발을 보니까 신발을 안 신고 슬리퍼를 신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정한 여행에 대해서 공부해 봤을 때 그 똑같은 장비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 등반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랑 가이드랑만 같이 가기로 했고 저 또한 그 공정한 여행을 위해서 제 배낭을 직접 메보고 한번 등반해보는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등산객 뒤를 묵묵히 걷고 있는 사람들, 몸뚱이보다 더 커다란 짐을 짊어진 사람들, 그들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을 보셨습니까? 혹시 그들의 발은 보신 적이 있나요? 포터들의 하루 일당은 800에서 1000루피 내외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죠. 그것도 네팔에서는 괜찮은 벌이라고 하네요. 물론 매일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햄 씨는 1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라 이 가지 조개라 이 우도만테 가르다 그래 이 바리상가 대사라 이 가건 에스텔레 가라 이 지우근도 히라 사타라 이 아보 까야 우바자르 테스토 가르노 비니 아보 라컴레 비앙오다이나 아보 창오마 자노 버럭게 원자 약신 이 바리보그레 이레 파시 데라이 참 체크업 가르다 그래 아보 에스토 그로
यो अब कामै नगरोस् अथवा यो भारी नबोकोस् भन्ने जस्तो अवस्थाको कुरो गर्नुहुन्छ अब हामीले यो भारी नबोकी अब केजी चाहिँ हुन्छ होला यो जम्मा गर्दा 110 केजी छ हजुर तपाईँ त्यो 110 केजी तपाईँ कति केजी हो म 50 केजी मात्रै छु हजुर 50 केजी मात्रै भएको 120 केजी बोक्नुहुन्छ त्यति नसकेर पनि यो अब हरेक गरेर नि बोक्नै पर्यो जान हतार त अब साथीहरूले छोडिसक्यो체중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짐을 나른다고 해서 일당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지체하면 평판이 나빠져 다음 일을 얻기 힘들어지죠. 그 길의 고단함. 그러나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신께 드리는 기도뿐입니다. 왜 고용자에게 짐을 좀 줄여달라고 말하지 않냐고요? 포터를 하려는 사람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하면 금세 다른 이가 그 짐을 맡겠다고 나설 겁니다. 짐을 진 안쓰러울 만큼 어린 포터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한번 보소 뭐야. 봐봐. 어휴, 탱탱 부었는데? 괜찮아요? 진짜 그냥 애쓰잖아. 기는. 몇 날 며칠 짐을 져도 제대로 된 등산화 한 켤레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아프겠는데? 끝이 뭐예요, 이 땀? 가르마 보니 사인데 데스도 두카사 아니 त्यसै बास्ता पनि हुँदैन स्कुल पठ्नु पनि भएन अनि यस्तै भारी बोक्नु दुःख परिवारमा पनि यो सामान पाउने काम गर्ने मान्छे कोही छ हजुर परिवार पनि तिमी जस्तै सामान पाउने काम गर्ने कोही हुनुहुन्छ भाइहरू छ नि हजुर परिवार कतिजना छ म पनि त्यो मान्छे जस्तै हिँड्न जाने भने राम्रो छ त्यस्तो छ छ नि त्यस्तै17살 소년 딜락과 딜락의 동생들이 부지런히 짐을 날라야 겨우 생계를 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딜락은 여행을 꿈꿀 수는 있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꿈꾸며 찾아오는 이 산이 포터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야만 하는 가혹한 일터입니다. 여행자들은 짐 없이도 숨이 턱턱 막히는 길인데 한참이나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짐을 지고 걸어도 괜찮을까요? 산에서 나고 자랐으니 길도 익숙할 테고 고소 증세도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에베레스트 산지의 소수 부족인 세르파족은 상대적으로 고산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네팔은 다민족 국가랍니다. 바훈, 체트리, 네와르족에 해당하는 아리안족과 구룽, 머거르, 라이족인 몽골족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죠. 저지대에서 나고 자란 이들은 우리와 똑같이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오르면 고소 증세를 느낍니다. 어깨 아픈 줄도, 산속 비바람이 차가운 줄도, 발바닥이 쓰라린 줄도 물론 알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일거리를 찾지 못해 포터를 하고 있습니다. 포터 없이 험한 산을 오르는 건 엄두가 안 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정당한 대우를 하고 있나요? 길 위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헬로. 헬로. 나이스 미치. 에베레스트에서 불어오는 눈바람을 맞아 얼굴은 빨갛게 상기됐지만 여느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오. 잘하고 있어. 그런데 어쩌면 이 아이들도 머지않아 학교 대신 산을 오르며 부디 내일도 무거운 짐을 들게 해달라고 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하자 얘들아. 땡큐 땡큐. 땡큐 안녕. 산은 멋있지만 사실은 험하고 때로 잔인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산에 오르려는 우리들이 산보다 더 잔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았든 몰랐든.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산에 가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테니까요. 오히려 더 많이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산을 오르면서 만 원의 돈을 아끼기 위해 둘이 저도 힘겨울 짐을 한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내 짐을 나눠질 그들이 혹시 등산용 점퍼도 신발도 갖추지 않은 채 길을 떠나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약속한 돈을 주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도 함께 건네면 어떨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 아름다운 곳에 올 수 있었노라고 말입니다. 세계 관광기구에 의하면 1950년 2,500만 명이었던 세계 관광인구는 2007년 현재 9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광산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도 점점 늘어나 8,560억 달러, 약 880조 원을 넘어섰죠. 그 많은 돈은 도대체 누가 벌고 있는 걸까요? 만약 한 사람이 여행 경비로 100만 원을 쓴다고 했을 때 80만 원은 외국계 대기업의 수입이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료, 여행사 수수료, 호텔이나 그곳의 가전제품, 맥주와 음료수 등 다국적 브랜드 제품 비용입니다. 정작 현지에 남는 돈은 20만 원. 그나마도 주민들 몫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를 관광 누손율이라고 하는데요. 관광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돼야 할 돈들이 제1세계 국가들로 줄줄 새는 것입니다. 이러니 유명 관광지에서 살고 있는 마리자매가 무거운 짐을 나르는 포터들이 좀처럼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죠. 우리가 계속해서 면세점 쇼핑을 즐기고 다국적 체인 호텔이나 외국계 여행사를 애용하며 햄버거와 콜라 등 브랜드 제품을 주로 먹는다면 관광지 주민들은 오래도록 그럴 것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관광산업의 혜택이라고 봐야 할까요? 우리의 여행으로 얻게 된 고된 노동이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면서요. 가난만 남아있는 게 아니죠. 자연환경을 개발한 대가와 수많은 관광객들이 남긴 흔적들도 현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해외 한 언론에서 히말라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쓰레기 버리는 곳이냐고 일침을 가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 와로 성가 와로 안다케리
वहाँहरूलाई अब जस्तै उहाँहरूसँग आउँदाखेरि तब उहाँहरूसँग अब प्लास्टिक हुन्छ, उहाँहरूको उहाँले पानी पिउँछ, त्यो मिनरल वाटरको बोतल हुन्छ, त्यसपछि उहाँहरूको खाना पाउँदाखेरि उहाँले धेरै सामान त्यो बाई प्रडक्टहरू धेरै निस्किन्छ। त्यो चाहिँ कसरी ऊ गरेको छ त, म्यानेज गरेको छ त? तपाईँ टेङ एजेन्सीबाट आएको हो भने त्यो एजेन्सीहरूको त्यो स्टाफहरूले म्यानेज गरेको छ कि छैन तपाईँहरूले पनि हेरिदिनु पऱ्यो, पर्यटकहरूले मोनिटरिङ गर्नु पऱ्यो है, अनि प्लस उसको लजहरू होटेलहरू हो।똑같은 여행지에 두 번 세 번 가지는 않는다고 우리만 쏙 빠져나오면 그뿐인 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자연에서 감동을 받았다면 그 감동이 오래도록 지속돼서 다음에 내가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같은 감동을 만끽할 수 있어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산이 허락하는 맑은 물을 맛보고 싶다면, 산이 선물하는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고 싶다면 일회용품은 줄이고 쓰레기는 되가져오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민영 씨와 가이드가 하루의 트레킹 코스를 끝내고 숙소를 찾아갑니다. 오늘 밤 두 사람이 쉬게 될 방은 한 사람당 600루피짜리. 가이드나 포터 일당의 절반을 훌쩍 넘는 돈이죠. 등산객이 대신 지불해주지 않는 한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네. This is your bed. Yeah. And this. Oh, are you tired? Tired? Yeah. Suit me. 네. 자. 실제로 많은 가이드와 포터들이 숙소의 식당이나 로비 구석에 침낭을 놓고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You wanna first take a shower? Sh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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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h your, yeah. your face and wash yeah. your hair. Go first. Me? Yeah. I'm first. Okay.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무진장 힘들었는데 내일 어쩌려나. 봉슈우세파도 마찬가지겠죠. 둘은 나란히 잠을 잘 건데 수많은 다른 우리 동행들은 이 밤에 어디서 머물까요? 네팔의 새로운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고단함이 이어지겠죠? 그게 가능한 건 민영 씨 곁에 가이드가 있어서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잠들고 함께 밥을 먹으며 5일간의 힘겨운 트레킹 일정을 서로 의지하며 함께 소화하고 있는데 봉슈우 세파의 말이 이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네요. 대부분의 경우 가이드나 포터들은 등산객들과 따로 잠을 자고 따로 밥을 먹고 그 비용도 각자 지불합니다. 방값과 마찬가지로 식대도 만만치 않아서 돈을 아끼기 위해 끼니를 거르는 포터들도 간간이 있답니다. 최대한의 짐을 지면서 최소한의 돈을 써야만 가족에게 한 푼이라도 더 보내줄 수 있으니까요. 간혹 한국 등산객들 중에 한식을 고집해서 쌀이며 김치, 온갖 식재료에 심지어 압력밥솥까지 들어달라는 이도 있답니다. 누군가의 끼니를 위해 어깨를 혹사하면서 정작 본인은 허기를 견뎌야 하는 일들이 네팔의 그 아름다운 산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가이드나 포터에게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식비와 숙박비까지 책임지라고 한다면 솔직히 부담이 되죠. 그리고 꼭 그래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적정 임금의 기준, 현지의 물가 정책, 따지고 들면 골치 아픈 문제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네팔로 여행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든 버리기 위해서든 행복해지고자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여정이 누군가의 눈물로 이루어진다면 마음껏 웃을 수는 없겠죠. 가이드가 소개해준 전망 좋은 곳에 누우니 민영 씨는 참 행복합니다.